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네, 조금 전 시간에 제가 카드론도 필요하면 받으실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옆에 있는 그 선한 안승찬 기자가 카드론 많이 받으면 신용등급 떨어진다고 네, 떨어는 집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높아봐야 대출 안 해줍니다. 지금 그게 문제냐. 지금 그 언제든지 대출이 돼야 신용등급도 중요하죠. 그 어차피 DSR이라고 하는 게 신용등급보다 더 먼저 조이고 있는 그 규제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은 스펙 이야기 해볼 거고요. 스펙 이야기를 하는 갑자기 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다른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스펙이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스펙이 너무 주가가 오른다 네. 이게 좀 심각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네, 그렇기도 하고 정하고 아이템... 보니까 그런 뭐 또 기사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다른 아이템이 없어서 이럴 때 공부하자 싶어서 모셨습니다. 비즈니스 네. 워치의 박수익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워치는 요즘 그 공시줍줍이라고 하는 코너가 네. 정말 유일하게 인기 코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콘텐츠에서 장안의 화제.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다른 뭐 좋은 콘텐츠들도 있는데 예. 네. 저희가 이제 공시줍줍이 이제 공시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줍줍해서 투자자들,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좀 유익한 정보를 좀 알기 쉽게 해설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코너인데 당연히 네.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좀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천편일률적인 멘트는 좀 자제. 뭘 사랑을 해주십니까? 그냥 심심해서 들어가서 보는 거고 네. 또 볼만하니까 보는 거고. 좋아요를 많이. 아니 근데 굉장히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그 공시줍줍 네. 저도 열심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씁니다.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비즈니스 워치 들어가셔서 다른 건 사실 뭐 비슷하고요. 뭐 공시줍줍 이 코너는 괜찮습니다. 훌륭합니다. 그거 팀장님이시고요. 그 네. 코너 진행하시는 오늘은 스펙에 대해서 공부를 좀 시켜주시겠다고. 네. 요즘 안 그래도 스펙이 상장돼서 막 2,000원에 상장된 스펙이 4,000원도 가고 5,000원도 가고 네. 투자 주의하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고 네.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6월 초에 한국거래소에서 스펙 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이상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우리나라 스펙이 도입된 게 2009년이거든요. 2009년에 스펙이 도입된 이후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종목들이 한 10개가 넘는데 사상 처음이에요. 네. 예전에 뭐 한두 개 종목들이 잠깐 뭐 급등을 해서 조사한 적은 있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만큼 좀 이례적인 현상들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죠. 우리 스펙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으나 그 전혀 나는 스펙은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네. 지금 설명 안 해드리고 가면 식사하러 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기자께서 네. 스펙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제가요? 예. 왜 요새 갑자기 이렇게 시켜요? 그럼 박수익 기자는 중요하고 어려운 얘기 해야 되고 어려운 얘기라고? 저는 진행해야 되고 누가 합니까 그럼? 아니, 왠지 억울한데 제가 할까요? 아, 스펙이라는 게 그 줄임말로 하면 네. 스페셜 퍼포스 그 다음에 뭐죠? 어커지션 에쿠지션 맨 마지막 뭐더라? 컴퍼니입니다. 컴퍼니 말은 놓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특수합병 목적 회사 맞죠? 예. 한국어로 예, 그래서 인수를 염두에 둔 하는, 예. 상장은 돼 있는데 이거는 뭔가 이제 껍데기고 사실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껍데기고 누군가를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상장 미리 상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펙은. 이미 상장이 예. 돼 있죠. 상장이 예. 돼 있는데 그거는 아무런 사업도 안 하고 그냥 돈만 상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죠? 네. 스펙이 이제 페이퍼 컴퍼니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이게 잘 뭐 또 안 하다 할 수가 있는데 스펙 네. 자체가 뭐 사무실도 변변찮게 없어요. 일단 전화 돌려가지고 비상장사 찾고 또 이제 가서 만나서 우리랑 합병할래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돈 덩어리가 먼저 상장돼 있고 네. 이 회사와 합병할 장외 기업을 찾아다니다가 네. 어 괜찮네 싶으면 합병을 해서 그 장외 기업도 상장되는 그렇죠. 그리고 스펙의 주주들도 그 회사 주주가 되는
그런 거죠. 네. 먼저 예식장 잡고 이제 신부 찾아다니는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날짜 먼저 잡아놓고 날짜 잡아놓고 신부만 예. 찾으면 되는 네네.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회상장이라고 그동안 있었잖아요. 네. 우회상장은 좀 뭐 사실 스펙을 통해서 스펙이 먼저 상장돼 있고 비상장사가 이제 스펙과 합병하면 우회상장 효과가 있는데 약간 다른 점은 스펙은 이제 비상장 회사와 합병을 할 때 합병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때로 심사가 안 될 통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업 공개 정식 상장과 비슷한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2009년에 예. 도입을 했을 때 도입한 이유가 그 직전에 금융위기가 터져서 자본시장이 경색되니까 중소기업들이 너무 좀 이렇게 기술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적게 이제 자본을 공급받지 못하는 회사들에게 좀 상장의 문턱을 낮춰주자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상장 심사도 어차피 한다면서요.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기준은 아니고 그보다는 약간 완화된 약간 기준인데 약하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하게 할 거면 뭐 하신다고 아, 그런데 그게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하다. 왜 그게 스펙이라는 걸 도대체 왜 만들었나. 아, 네.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네. 우리가 대학 입시를 보면 수시 입학도 있고 정시 입학도 있듯이 네. 상장 비유 들어갔다. 상장이 정시 입학이라면 네. 상장할 때도 정시 입학 정규 입학이 있고 스펙은 약간 수시 입학 같은 그런 개념인데 네. 사실 먼저 요거를 짧게 설명드리면 정시 입학에서도 네. 다양한 또 옵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5월에 상장했던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맥주는 많이 팔리는데 네. 이익을 못 내요. 고정비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익 미실현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을 상장시켜주는 특례가 있어요. 그게 이른바 한국형 테슬라 요건이라고 네. 해가지고 이익을 못 내도 예, 테슬라도 처음에 지금 잘 나와서 이익을 못 냈던 적자 기업이잖아요. 그런 특례 요건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증권사가 이 회사는 괜찮아. 우리가 성장성을 보장할게. 추천사 한 장을 거래소에 들이밀면 네. 상장시켜주는 게 있어요. 그게 성장성 yeah. 추천 제도. 이런 제도들이 다양하게 이제 갖춰놓고 대신 이렇게 하면 상장 이후에 이익을 낸다고 했는데 못 낼 수도 있고 성장한다고 했는데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약간의 의무를 줘요. 상장 중간사에게 추천사 추천서 한 장 써서 상장시킨 기업은 네. 추천서 써준 증권사가 공모가보다 떨어지면 공모가에 다 받아 먹어야죠. 예, 그게 이제 환매청구권이라고 네. 하는데 공모가의 90%까지 환불을 해주는 제도고 예. 예. 스펙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식 상장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 말을 믿고 페이퍼 컴퍼니가 다 공모 자금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합병 추진해 볼게. 근데 합병을 못 할 수 있잖아요. 예. 합병을 추진하다가 심사가 안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경우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의무를 주는데 그 의무가 크게 한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식들은 원금 보장이 안 되잖아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흔히 있잖아요. 그런데 스펙은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원금은 공모가. 2,000원의 네. 공모한 스펙을 갖고 있다가 네네. 3년 동안 신부를 못 찾고 계속 그러다 그냥 못 찾으면 2,000원 돌려준다는 거죠? 2,000원에다가 조금의 소정의 이자를 더해준다. 왜 이게 가능하냐 하면은 스펙이 이제 처음에 본인들이 껍데기가 먼저 상장할 때 공모 청약을 똑같이 하거든요. 네. 보통 공모 규모가 한 70억, 80억 되는데 네. 이 공모 자금의 최소 90% 이상을 은행에 이제 예치를 하게끔 해요. 의무적 네. 자본시장 검사. 예치를 해놓으면 그 예금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또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럼 그것들을 모아서 이제 합병 상장 후에 한 3년 안에 합병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네. 못하면은 이제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맡겨뒀던 돈과 이자를 갖고 와가지고 예. 주주들에게 주식 수별로 원금 2,000원 플러스 소정의 이자 이렇게 해서 돌려주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2,000원에 스펙 주식 사면 최소한 원금 손실은 없다. 원금 손실 없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원금이 공모가 2,000원.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만약에 스펙 주식을 3,000원에 사셨어요. 이분들은 원금 손실이 있죠. 그랬다가 합병이 안 되면 합병이 안 되면 합병이 되면은 이제 합병이 되거나 아니면은 시장 내에서 3,000원에 샀더라도 3,500원을 파시면 되는데 다시 네. 그게 아니라 합병 기대만 가지고 3,000원짜리 스펙 주식을 시장에 샀다가 합병이 안 됐을 때 네. 원금을 돌려받는 거는 대략 한 뭐 2,050원 정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스펙은 대충 이제 이런 건지는 알았는데 궁금한 건 이제 궁금한 지금부터는 약간 좀 이제 수준 높은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펙이 2,000원에 상장됐다가 네네. 주식이니까 서로 사고 팔고 하다 보면 3,000원도 되고 4,000원도 되고 1,000원도 그렇죠. 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스펙이 1,000원이 됐다. 이건 무조건 주사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2천 원은 보장되니까. 거의 2천 원 보장되는 거니까. 예. 문제는 이 스펙이 4천 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스펙은 사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왜? 왜냐는 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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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면 안 돼? 왜? 지금 보면은 그 주식시장에서 스펙 가장 높은 현재 네. 50, 그러니까 59개가 상장돼 있는데 가장 네. 높은 게 한 8천 원 정도 가고 그 다음에 7천 원짜리, 3천 원짜리 있고 네. 한 89%는 다 2천 원대예요. 대부분은 2천 원대인데, 2천 원대인데 예, 예. 극히 예외적으로 있는데 이 주식들을 왜 사셔도 되죠. 사셨다가 만 원짜리 스펙을 사서 시장에서 11,000 원에 팔면 되고 네. 또는 공모로 들어가신 분들은 공모가가 스펙은 다 2천 원으로 균일해요. 그러면 이미 차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런데 이 8천 원, 만 원짜리 하는 스펙을 사면 병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면 안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예를 제 말이 2천 원에 상장된 스펙이지만 지금 4천 원에 거래되는 이 스펙을 4천 원에 사고 있다가 네네. 이 스펙이 나중에 누구랑 합병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카카오 머시기 그쪽이랑 또 상장하면 뭐 많이 오르는 거 같잖아요. 좀 이상한가? 그러면 8천 원에 샀지만 2천 원짜리 스펙이지만 8천 원에 샀지만 이제 노란색 카카오 기업이 되니까 네. 이게 뭐 만 원도 가고 2만 원도 가고 갈 거 아니냐. 네. 그러니 이 스펙이 어디랑 합병하는지가 중요하다. 네. 그러니 보니까 저 스펙 만드는 이 친구들이 보니까 뭐 노란색 기업하고도 친하고 초록색 기업하고도 친하고 하는 거 보니 분명히 쟤네들은 저기에서 뭐 하나 집어올 것 같다라고 하면 비싸게 사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스펙이 막 7천원, 8천원 이상 급등을 보이는 게 우리나라 스펙 도입된 이후 거의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그전에 이런 인식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한 이 정도 주가에서도 합병 기대감 가져도 되는 거 아니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펙이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는 합병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합병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예. 합병 대상, 예. 두 번째 합병 비율. 합병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러면 스펙이 있고 비상장회사가 있고 서로의 주식 가치를 매겨서 합병 비율을 정해야 되잖아요. 예. 스펙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2천 원에서 대부분 합병 가액도 정해져요. 거의 대부분. 그거 다시 한번 다시 합병 다시. 가액이 정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병 그 스펙 그의 가치와 네. 스펙과 합병하려고 하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 가치, 주당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거예요. 교환을 해야 서로 평가를 해서 교환을 해야 된다. 만약 이게 2천 원이고 비상장 회사가 만 원이다 그러면 합병 비율이 1대 5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렇죠. 이 상황에서 스펙이 살아 있고 비상장 회사는 스펙과 합쳐지는 소멸되니까 네. 네. 비상장 회사 주주들은 자신이 가진 한 주를 스펙 다섯 주와 교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합병 과정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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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만약에 스펙이 급등해 있어요. 스펙은 상장 회사니까 기본적으로 상장 회사는 시세에 따라서 그 적정 가치를 매겨야 되잖아요. 예. 시세보다 현재에 낮게 하면 오히려 그게 불법이 되고 그러면 대부분의 스펙들은 2천 원대의 주가가 형성돼 있으니까. 합병 비율을 따질 때도 그 2천 원으로 정해요. 얼추 2천 원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예, 아. 공식이 있는데 공식은 네. 좀 복잡하니까 네. 말씀드리지 않고. 네. 그런데 만약에 스펙이 지금 한 7천 원, 8천 원, 만 원 가 있으면 네. 이 주식들을 합병 가치를 따질 때 이 주식을 2천 원으로 산정할 수 없어요. 아. 왜냐하면 산정하는 공식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잠깐. 그러니까 네. 스펙이 2천 원에 거래되면 내가 장외 기업이면 이 스펙이랑 합병해서 상장할 수 있다. 네. 스펙이 3,000원이면 안 돼요? 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안 된다는 보장은 괜히 비싸게 살 이유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스펙은 2,000원이고 비상장 회사가 똑같이 만 원인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 2,000원짜리 스펙과 합병을 하면 비상장 회사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한 주를 다섯 주와 교환할 수 있는데 네. 스펙이 만 원이에요. 자기들도 많으려고 그러면 한 주만 받는 거네. 1대1로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비상장 회사 아.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스펙과 지분율이 떨어진다. 내 합병, 지분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 스펙과 합병을 해도 최대주가 안 될 가능성이 아. 높죠. 그러면 이 스펙과는 합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많은 스펙들이 존재하고 제가 비유를 하자면 네. 롯데백화점에 가서 네. 뭐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상품권을 사갖고 들어가야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데백화점 상품권 오늘 만 원짜리 얼마예요라고 하면 만 원짜리 만 원이죠. 그럼 사갖고 들어가는데 만 원짜리 상품권이 만 원으로 써 있는데 이거 2만 원 받으면 안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죠. 네, 적정 비율 합병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언어 유의이긴 한데 스펙들의 스펙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펙들은 공모 아까 전에 공모 규모 대략 70억 8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거의 대부분 스펙들은 현금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 회사 껍데기 회사는 아니지 하여튼 현금만 가지고 같은. 있기 때문에 예. 그게 거의 순자산이에요. 순자산도 비슷한데 주가만 어떤 건 2천 원 어떤 거는 만 원 교환 가치가 떨어지는 높은 주가에 있는 스펙과 합병할 이유가 없죠. 비상장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러면 말씀, 예를 들면 네. 제가 이제 비상장 회사 사장님이에요, 안 사장님이야. 그러면 네네. 이 스펙이랑 얘기하다가 네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 스펙이 갑자기 주가가 확 올랐어요. 네네. 그러면 아이, 얘는 못 쓰겠네 하고 옆에 스펙으로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얘기하기 전부터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상장 직후 스펙이 먼저 상장한 직후부터 알겠어요. 스펙은 원칙적으로 상장하기 전에는 합병 대상 특정하면 안 되거든요. 미공개 정보 이용 우려 때문에 상장 이후에 합병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상장 직후에 우리 흔히 공모가 공모주들 따상 얘기하잖아요. 따상을 가버리면 네. 주가가 알겠습니다. 다시 조정 받을 때까지는 합병 가능성이 아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보통 왜 이제 스펙이라는 게 주가 스펙 한 4천 원에 산 거예요? 갑자기 왜 예를 들고 스펙이라는 게 보통은 2천 원대 이렇게 그냥 있잖아요. 보통은 네. 이렇게 2천 원 근처에 있어요. 조금 떨어지거나 조금 높아 있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스펙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대부분이 저도 그렇고 투자자들이 스펙이 급등하면 아 이거 합병할 대상을 찾았구나 네.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나는 잘 모르지만 맞아요. 이거 분명히 합병할 대상을 찾았으니까 예. 올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오른 건 가격이 만약에 2천 원에서 갑자기 4천 원에 갑자기 어느 날 됐다. 그럼 이거 거야? 반드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니 반드시? 그런 법칙은 없어요. 뭐 만 원짜리 스펙 과 만 원짜리 비상장 회사가 합병할 수도 있죠. 이런데 근데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많은 스펙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비상장 회사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거네요. 예 그런 스펙을 거네.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2천 원짜리 스펙이었어요. 그런데 구글이랑 어제 만났어. 비상장이라고 쳐요. 아는 기업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만났다는 사실 소문이 나면 2천 원짜리가 막 3천 원, 4천 원, 5천 원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 상태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합병하자고 얘기했던 상황에서 이게 주가가 너무 올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사례는 그런 사례라기보다는 만나기 전부터 그 급등해 있는 종목들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합병 가능성이 아예 만날 이유도 없고 예, 만날 이유 문전 박대당하죠. 당연하죠. 그런 스펙이라면. 그거는 안 이해됐는데 2천 원짜리라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상하게 다음 날부터 주가가 오르네요. 얘기도 안 끝났는데 네네네. 그러면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합병이 무산되는 거냐는 거죠. 말씀하신 거 보면 합병이 무산돼야 정상인데 그럴 때는 뭐 합병 계약 자체가 발표가 안 될 가능성도 합병이 크겠죠. 안 되는 거죠. 이미 미공개 정보가 유출이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 실제 이제 그 예전에 조사한 거 보면 스펙이 합병 거의 계약이 임박했는데 네. 스펙에 참여하고 있는 증권사의 간부가 주변 지인들한테 우리 합병할 테니까 네. 사라. 미공개 정보 이용. 예. 스펙과 합병할 대상 법인 비상장에서 임직원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알려졌어요. 뭐 땡땡 스펙과 합병한다. 그러니까 비상장에서 예. 주주들이 예. 스펙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다들 구속되고 뭐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미리 오르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스펙은 늘 사실 어떻게 보면 스펙에 관여하는 비상장 회사도 있고 스펙에 있는 증권사 또 스펙의 실제 경영진들은 증권사가 아니고 뭐 창업 투자 회사나 벤처 캐피털 같이 전문적으로 중소기업들 찾아 나서는 사람들인데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다 보니까 미공개 정보 이용 우려가 흔히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소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고. 아니 그러면 왜 흥분하지? 스펙 샀네. 그런 거 샀어. 사신 것 같아요. 4,500원짜리 샀어.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박 기자님 말씀 들어보면 오른 거 사면 안 돼. 오른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무산될. 오히려 주가가 스펙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게 혹시 논의가 되더라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스펙 투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제 궁금함은 스펙도 말씀하신 거 보면 스펙도 무차별화돼. 어? 그래. A 스펙, B 스펙 별 차이도 없대.
아무 차이 없어. 그럼 뭘 가지고 스펙을 투자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상장한 스펙 하나를 예를 들면 스펙의 이름을 보시면 삼성 네. 머스터 스펙 5호 예. 지난 6월 17일 상장했는데 삼성이라는 것은 삼성증권. 삼성증권은 상장 주관사이고 일단 간판이에요. 근데 중간에 머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 회사 실제 스펙의 경영진, 머스터 벤처스라는 경영진. 그러면 스펙이 이제 처음에 상장할 때 껍데기 회사 상장할 때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공모니까 네. 거기에 보면은 이 주요 경영진들의 이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펙 경영진들의 이력. 예, 스펙 경영진들의 스펙이 나오는 거죠. 과거에 예. 뭘 성공했다, 네. 뭘 했다. 얼마나 이렇게 성공했다. 중요한 멘트인데. 그런데 예. 네. 이 회사 이 경영진들 이력을 보면 아 성공 확률이 좀 높구나라는 네. 것들을 볼 수도 있는데 물론 네, 이거는 사실 100% 믿으면 안 되는 게 야, 난 자꾸 코인 생각난다. 네. 아닙니다. 네. 네. 일반 기업들은 여러 가지 어떤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있잖아요. 실적, 뭐 수주, 현금 흐름, 재무제표 있는데 스펙은 말 그대로 스펙 경영진들이 스펙 말고는 분석할 툴이 없어요. 사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펙 투자를 하실 때는 스펙은 흔히 낚시에 많이 비유를 해요. 낚시다. 낚시. 그냥 낚시. 낚시하시면 낚싯대를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한 10개 쫙 깔아놓고 예. 그중에 물고기 무는 거를 이렇게 들어올리잖아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스펙이 이제 도입된 이후 합병 성공률을 보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7대 3. 합병 성공 7, 실패 3. 네. 그러면 낚싯대를 10, 스펙이라는 낚싯대를 10개 깔아놓으면 예. 7개는 입질이 와요. 예. 그러면 합병, 예. 아. 그러면 그때 합병이라는 건 호재니까 네. 주가가 오르면 시세차익 팔아서 얻을 수 있고 예. 나머지 3개는 아. 합병 성공을 못해서 시세차익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금은 보장해 원금 플러스 약간의 이자. 손해는 예. 안 본다. 그건 손해는 안 본다. 그래서 뭐 이렇게 스펙은 공격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좀 원금 손실을 싫어하시는 약간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이 예. 공부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조금 효율적인 알겠습니다.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스펙 ETF 같은 게 있으면 좋겠네. 그럼 스펙 ETF 그런 건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아, 다 모아놓은 거. 다 뭐 그걸 언제 10개를 사고 있어요?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긴장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스펙이 합병에 성공한 케이스들을 보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스펙에 그 당시 합병을 발표할 때 합병이 결정됐음을 온 세상에 발표할 때 그때 스펙 주가가 4,000원이나 5,000원이었을 때는 한 번도 없습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표를 하나 부탁드렸는데 일본 표 한번 띄워주시면 예정되어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글씨가 좀 작네요. 조금 예. 작아서 조금 안 보이실 수 있겠네요. 작네요. 그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표에 나오는 것이 이제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스펙들 중에서 네. 합병 심사를 한 번이나 청구했던 회사들이 네. 합병 비율을 따질 때 자기들의 가치 한 주당 가치를 얼마로 책정했느냐 전부 다 보면 2,000원 예. 이거 쭉 내려보면 마지막에 딱 하나 한국 제파로 스펙이 2,200원 3,000원 4,000원 하나도 없죠. 그럼 저건 저때 주가입니까? 지금 다 저 어떻게 정확히 2,000원일 수가 있죠? 계속 주가 정확히 이걸 2,000원으로 맞춘 거는 그러니까 스펙이 합병을 할 때 자신들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은 예. 이제 합병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일주일, 당일에 그 거래량과 주가를 가중 상승 평균해서 주가 딱 그러면 2,133원 이렇게 딱 네. 떨어지지 않고 나올 예, 거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 30%를 할증하거나 할인할 수 있어요. 아, 합병할 때 네, 합병 가치 너무 무리하게 때. 올리거나 내릴 수는 없으나. 그래서 보통은 이제 2,000원 밑으로 스펙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스펙이 1,000원이면 이건 무조건 사도 돼요. 예. 원금 보장해 주니까. 그런데 예. 그래서 2,000원보다 조금 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가격이. 2,100원, 2,200원 되면 거기서 약간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2,000원으로 대부분 정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현재는 2,200원에 거래되는 스펙이라도 네. 합병할 상대를 찾아서 우리 합병하자 그러면 네. 알겠어 너희 스펙이랑 합병할게. 그 대신 2,000원이라고 치자 니네 거는 네네. 그렇게 해서 자기들 거 하자 네네. 결합을 하자 네네. 오케이 한 10% 손해 봐도 좋아 그래 뭐 너네 아니면 이제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네 뭐 손해를 사실 보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은 시세라는 것은 있고 네. 이제 상대방 비상장의 회사와 가치를 산정할 때 어떤 교환 비율을 뜻하는 거고 스펙 주주라면 시세대로 가는 거죠. 가서 이렇게 합병 성공하고 재정하면은 시세가 올랐을 때 팔아서 차익 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려운 죄송한데 중간에 채팅창에 올라온 거 미국에는 스펙 ETF가 있대요.
아 미국에는 있다. 미국에는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거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저거는요. 저거는 네. 그 날 스펙들. 네. 그 그냥 깨끗한 2천 원짜리 스펙들 그냥 다 담아서 네. 여러분이 한 주씩 살려면 불편하시죠? 네. 저희가 사줄 게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스펙 ETF는 스펙으로 상장된 회사들. 그 회사들은 이제 잘 나갈 수도 있고 못 나갈 수도 있는데 아, 그런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형 뭐 그런. 아. 지금 세 쪽이 남아나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작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된 잘 몰라요. 상장된 주식의 절반이 스펙으로 상장됐다고 할 정도로 이제 활발하니까요. 그런 상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회사가 합병을 할 때 네. 요게 스펙이에요? 스펙은 이 여기에 이제 80억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네네. 그냥 80억짜리 현금이 상장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장외 기업이 여기 하나 있어요. 반도체 투자 전쟁이라는 장외 기업이 있어요. 얘는 1000억이라고 쳐요. 네. 기업 가치가. 그럼 이렇게 띡 합병을 해서 상장시킨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는 80억짜리 현금, 80억 가치. 얘는 1000억 가치로 셌으면 1080억이 상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왜 오르냐? 근데 왜 오르냐는 거예요. 상장하고 나면 얘가 1080억에 계속 이렇게 주가가 유지되든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1080억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왜 스펙 오르냐? 주주들이 어떻게 돈을 벌죠? 80억 가치 인정받아서 상장된 후에 얘가 앞으로 잘 돼야 돈 버는 거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상장된다는 이유로 돈을 벌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스펙 주주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를 보려면 예. 스펙 주주를 다시 좀 나눠야 돼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네. 첫 번째는 스펙의 경영진. 스펙의 그러니까 합병 전에 최대 주주. 이 사람들이 스펙을 처음 만들 때 자신들이 투입하는 자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한 주당 천 원이에요. 다 똑같아요. 한 주당 천 원이고. 천 원은 자야. 공모주주들은 2천 원. 약간 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스펙에 들어가는 증권사가 있잖아요. 삼성 예, 스펙이면 네, 삼성증권. 네, 얘들은 실제 보면은 지분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상장 공모 전에 전환사채를 가지고 인수해요. 스펙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해요. 그러면 이 전환사채를 전환사채라는 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주당 전환가액이 역시 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펙에 참여하는 경영진과 증권사의 취득공과는 천 원이고 공모주주도 2천 원이고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제 쭉쭉쭉쭉 주가가 합병하면서 네. 뭐 반드시 주식이라는 게 순자산 가치에 따라서 비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네. 뭐 우리가 네. 다른 뭐 주당 가치를 따질 뭐 공식이 필요 없으니까 그 상황에서 시세 차이 공모주 주가 올라가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 그런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 더 알려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스펙 발기인과 그 스펙 운영하는 증권사는 네네. 2,000원짜리 스펙 1,000원에 사는 거다. 네, 네. 다만 이제 발기인해야 되겠네. 아, 다만 이제 그 발기인과 증권사는 네. 스펙이 상장 비상장사 상장사가 이제 스펙과 합병을 했을 때 이제 합병 등기를 완료하면 재상장을 하잖아요. 그때는 예. 이름이 이제 비상장사 이름 바뀌는데 네. 그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보호 예수가 있죠. 전 대주주니까 네. 내가 락업이 걸려 있고 6개월, 1년 일반 주주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본인들이 이제 사업할 수 있는 거죠. 공모주하고 똑같네.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참고로 요 마우스는요, 요 레노버에서 나오는 요가라고 하는 노트북에 같이 끼어 있는 건데요. 무선 마우스고요. 마우스 뭐냐 신기하게 생겼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유선형으로 V자로 접혀 있죠. 요거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 평평해집니다. 어머, 자, 이렇게 놀랐어요.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딱 돌리면 이게 일자로 이렇게 돼서 주말에 딱. 야, 그런 거예요? 야. 레노버가 노트북 협찬해주고 단 한 번도 코멘트 안 해줬다고 한 2년 만에 한마디 해주네. 네. 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돼. 그래서 스펙이라고 하는 건 2,000원에 상장되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위험하다. 방에 있는 장외 기업이 굳이 80억 가치 있는 애를 160억이라고 쳐주면서 합병할 리가 없으니. 네네.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합병이 안 되고 합병 되려고 하다가도 올라가면 합병하기 어렵고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2,000원 언저리 스펙이면 사시는 건 나쁘지 않으나 3,000원 4,000원 올라간 스펙을 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이네요. 그죠? 뭐 사는 거는 뭐 본인이 판단하여 살 수도 있고 4,000원에 샀다가 또 스펙 자체도 뭐 수급에 따라서 오르니까 5,000원에 팔면 괜찮은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000원짜리 스펙을 합병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장에서 바로 사고 팔는 이런 매매는 괜찮은데 뭐 본인 선택인데. 그러면 예를 들면 상장을 딱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따상상상 막 이렇게 갔다. 최근에 간 종목이 있어요. 예. 그거는 완전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게 이제 삼성머스 스펙 5라고 있는데 처음부터 합병을 하긴 어려울 테니. 네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조회 공시도 나오는데 조회 공시 네. 이제 주가 급등 사유를 밝혀라라고 하면 스펙의 주가 급등 사유는 뭐겠어요? 그냥 합병 검토 중이다. 참 이중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실도 없다라고 네. 이제 밝히죠. 물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다시 이제 번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번복을 하더라도 주가 이미 오른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장사 입장에서는 이 얘들은 할 이유가 없다. 예, 합병 파트너로 매력적이지 않다.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설명해 드린 걸 내가 잘 정리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런 거죠라고 하면 예, 꼭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설명 결국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그러니까 스펙은 앞에 3자 붙기 시작하면 사지 말자. 또 아니네 또. 조심하셔야 된다. 예. 예. 근데 이거는 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제가 또 공부한 바에 의하면 바깥에 있는 기업은 장외 기업은 네네. 왜 굳이 그럼 스펙이랑 합병하냐? 혼자 상장 투자 받고 혼자 독자 상장하면 되지. 기껏해야 80억 더 생기는 건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시장에는 그 다양한 상장의 그런 조건들이 있고 예. 거기에 맞춰서 뭐 정말 뭐 크래프톤이나 카벤 같으면 스펙 쳐다도 안 보죠. 그냥 본인들이 상장하면 되고 그보다 좀 작은 기업들이라도 뭐 제주 맥주나 이런 곳들도.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상장을 못 하는데 이익 미실현 측례를 통해 상장하는데 그런 것도 이도저도 애매한 상황도 있지만 자본시장에 들어와서 새로운 자본을 공급받고자 하는 기업들도 있을 테니 그런 기업들에게 하나의 어떤 옵션이 약간 주어지는 상장 심사가 거죠. 좀 들까다롭다 직접 네. 상장하는 것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펙이랑 합병하면 스펙 안에 들어있는 돈 그게 싹 회사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일단 투자 밑천이 네, 되는 거죠. 공모주 청약을 받으면 도대체 정확히 얼마가 공모가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회사로 들어오는 돈의 금액이 딱 안정해지니까. 네. 그래서 참 뭐하네요, 그죠? 그냥 껍데기 상장해서 합병하고 저희 백브리핑도 누가 좀 합병해 갔으면 좋겠네요. 스펙 오늘은. 궁금한 거 없죠? 네, 네. 아, 너무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예. 하여튼 많이 뭐, 풀렸습니다. 아니 아시는 분들이야 뭐 약간 없나요? 뭐 다 아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도 모르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그 초보 운전 붙이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듯이 아는 거면 아 제가 제대로 설명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 보내주시면. 봐요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설명 다 해주신 거죠? 네. 네. 다음에는 또 나오실 겁니까? 예, 불러주시면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부를까요? 그럼요. 그럼요. 아이템 없으면 비즈니스 워치의 박수익 기자님 이분은 오늘 그 스펙 설명해주신 저분은 이름에서부터 뭐 수익이, 거의 수익이 있어 넘쳐나겠네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백브리핑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내일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저녁 안 드시고 계속 저희하고 함께 시간 보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